자, 오늘은 코딱지가 가득 찬 도마뱀 코를 뚫어줄게요. 영상을 보면은, 자, 보세요. 아, 이게 몇, 여기 코딱지가 가득 차 있죠? 도마뱀들도 먹이를 주고 슈퍼푸드나 아니면 푸디바이트 제품 이런 걸 먹이다 보면은, 이 코에 이런 게 물건, 이물질이 들어가서 굳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아니면 내부에 탈피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굳는 경우가 있고. 자, 이런 경우는 숨 쉬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? 자, 발광이 너무 심한데. 자, 이럴 때 폐기로다 제압을 해주고, 자, 다치지 않게끔 살짝 잡아준 다음에, 와, 코딱지 대박. 진짜 크지? 아, 이거 소형에 넣어 가져. 아, 사장님. 진짜 많다. 절대 안 맞네. 오, 뷰티 유튜버. 꺼냈는데 뭐 별다른 감동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꺼내줘가지고 이건 뭐 염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부가 그냥 막혔던 거니까요. 자, 빼고 나니까 살짝에 이제 피가 좀그 맺힌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면 한 하루 이틀이면 나을 거예요. 아, 보니까 이쪽에 이 코딱지로 인해서 약간의 염증이 생겼었네요. 코가 이렇게 부었잖아요. 이런 거는 손 이거 다쳤어요. 씨, 이거는 이제 금방 나을 거예요. 자, 그냥 짧은 킬링 타임용 영상이었습니다.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